안녕하십니까.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커뮤니티에 지금 인사를 드릴 건데 이 녀석은 아시다시피 케미컬가이 한정판 왁스입니다. 새알람 분들이 저에게 원픽으로 협찬을 해주셨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내서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먹고 뜯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그런 차량용 왁스인데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겠죠. 계속 저온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변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 같고 만든 친필 사인인데 뭐 아직 그렇게 뭐 완성형은 아닙니다. 서류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좀 난감했는데 좀 이상해도 잘 봐주시고 리뷰 같은 경우는 새알람 분들이 해주셨고 4K 영상과 또 ASMR 스타일의 저만의 색을 가진 영상, 네, 성공적인 영상이었죠.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차를 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결정하게 된 분이 또 다른 부산의 디테일링 유튜버 라이너스님입니다. 라이너스님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또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될지 보는 맛도 있을 테고요. 링크는 제가 아래 게시물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. 그 영상이 안 올라오신다고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독일 본사에서도 지금 긴가민가 할 정도의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가 생겨서 뭐 지금 당장 촬영을 할 수 없고 또 센터를 계속 왔다 갔다 입고가 되고 있고 다른 차량으로 또 하려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사고가 나버렸어요. 어이가 없는 그런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당황스러운데 소중한 또 크루원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 덕분에 이번 주 또 좋은 소식도 있었고 제가 이제 촬영 장비를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할 소중한 후원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줄 같고 후원 자금으로 촬영 장비를 또 업그레이드 하고 그걸로 좋은 영상으로 다가서는 게 이 또 유튜버의 참된 자세가 아닌가. 나중에 진짜 제가 뭔가 잘 되면 기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은 요 사인을 제가 페인트 마커로 했는데 요거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